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전북도청에서는 전라북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식품산업발전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북에 집적화된 식품산업이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핵심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식품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스토리를 입힌 K-푸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음식 자체로만은 식품산업 성장이 아닌 이야기와 상징이 담긴 식품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 소비자들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전북 식품산업이 신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26일 식품산업발전토론회를 열고 전북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농생명허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발전을 비롯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는 전북식품클러스터는 음식문화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림그룹 본부 문경민 상무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은 마무리되었다며 푸드앤어그리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업 생산자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식품 생산자로 바뀌는 순간 농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 식품 시장이 끊임없는 성장과 함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신산업 공급 정책으로의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 폭넓은 관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합쳤는데요. 오늘 열린 전북 관광 추진 상황에 대한 영상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도는 26일 전북 관광 추진 상황에 대해 영상 회의를 갖고 패스라인 구축에 대한 시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은 도와 14개 시군이 협업을 통해 관광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통합한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북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도는 7월 말까지 민간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8월부터 설계, 판매, 정산,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홍보 부족에 있어서도 온라인 마켓들과 판매 협의를 맺고 도내 판매소를 42개소로 늘리는 등 여러 문제들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대비한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이었고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 시에는 TV,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여러 채널을 이용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청 관계자는 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이 홍보 부족이라는 오해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연말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역 경제단체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전북도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경제단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12개 경제단체는 2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단일버스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780억 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시내버스 수출 계약을 따낸 바 있으며 납기에 맞춰 오는 12월 말까지 생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30% 증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조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자동차 본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시내버스 물량 500대를 비롯해 전주공장 버스 생산 물량 등을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경제단체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현대차 전주공장의 버스 생산 증가를 위한 노사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기관장들은 최근 조선업계 불황의 여파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정무 업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은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의 업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법률을 지키겠다고 전북도교육청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외 협력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회 본회의에서 대외협력이라는 하나의 기능이 두 부서로 쪼개져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이원화된 정무 업무 때문에 대외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무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부 환경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전담부서가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에 존재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정무기능을 예산과 소속의 교육협력팀과 정책정보담당관 소속의 기획소통협력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농촌학교 활성화, 자유학기제 안착 등의 산지안 교육 현안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그 목표가 실현된다며 교육협력 및 소통을 위한 대외적 기능이 한 곳에 이루어져야 현안 해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무 업무를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을 점점 늘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한시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일이 끝난 후에도 자격증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이유는 A씨가 다니는 직장의 계약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뒤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항상 정신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로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요원이나 산불감시요원 등의 경우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 업무인 경우인데도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의 계약을 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이런 비정규직 인원들의 감원과 신규 채용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비율은 약 610만 명으로 매년마다 그 숫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의 공립기관 기간제 인원은 전체 근로자 인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상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한시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상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안에서도 한시적으로 그 업무하시는 분은 없어요.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요? 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무기직 전환을 외면하는 한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원들에겐 무기직 전환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22일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지방재정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짚고 형평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국찬 교수는 22일 전북 익산 시립 모현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재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 기본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의기구를 설립해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현재의 지방 재정을 위기로 진단하고 경기 둔화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과다한 복지비 지출,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교부산식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